최택용이라는 지역위원장이에요. 민주당 지역위원장. 원외 지역위원장들한테 설 명절 인사를 일일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민주당에 20년 몸담고 있지만 당 대표께서 원외 위원장에게 명절 전화를 돌리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바닥 민심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수박 파벌이건 무슨 파벌이건 이낙연을 찬양하던 자들, 문재인 찬양하던 분들도 당 대표가 전화를 주시고 따뜻한 말씀 해주시면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자기는 힘도 세력도 없기 때문에 고생하면서 다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명절 전화를. 이렇게 따뜻하고 낮고 겸손한 분을 악마화한 것이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죄가 될 것입니다. 그거는 좀 아닙니다. 윤석열이 악마화한 게 아니라 문재인과 행동대장 이낙연이 악마화한 거죠. 19대 대선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부터 악마화 작업이 시작됐죠. 해경군 김씨 사건을 전해철이 조작해서 터뜨리고 온갖 들어온 거요. 이재명 1배다, 전과 4범이다, 별의별 들어온 것들로 악마화한 게 문재인 정권이죠. 고초를 겪는 대표님에게 이 말을 해드리지 못한 것이 아쉬워서 글로 남깁니다. 이재명 대표님, 저는 대표님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윤석열 탓을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도 문재인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진심을 알려주면서 자기 편들을 만드는 거죠. 이재명은 이런 거 잘합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세력들 다 끌고 가는 게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은 성남시에서 재선을 합니다. 보수들이 많다는 천당 밑에 분당, 강남 버금가게 땅값 비싸다는 분당에서 성남시장으로 두 번이나 재선합니다. 버리는 지역이었는데 왜 그러냐, 이재명은 성남시장 할 때 재향군인회라는 극우 태극기 부대의 선봉에 쓰는 재향군인회를 이끌고 반일 시위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적들도 품어 안고 자기의 세력을 쓰는 겁니다. 다케시마의 날 재정 강력 규탄, 이게 진짜 대한민국의 극우가 해야 할 일이죠. 극우라는 개념, 우익이라는 개념은 민족주의가 기본 베이스입니다. 자국 이기주의, 우리나라에 해를 가하는 세력은 다 조져버리겠다. 이게 어떤 나라건 보수, 극우, 우익의 가치예요. 우리나라에게 해를 끼친 일본을 찬양하는 게 극우고 보수라는 프레임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이상한 거예요. 이재명은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아직 찬양하는 분들, 이낙연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는 민주당 지지층 분들이 우리 적은 아니에요. 충분히 설득해낼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민주당 욕하고 문재인 욕하고 이재명 욕하는 극우 태극기 부대 재향군인회를 자기 편으로 활용하는 실력이니까. 성남시 재향군인회에서 고문으로 추대가 됐어요. 재향군인회는 찐 태극기 부대의 선봉부대예요. 군복 입고 친박 반문재인 시위할 때 선봉에 쓰는 분들이 재향군인회인데 그분들을 자기 편으로 활용을 하는 게 이재명의 정치적인 능력입니다. 이런 분들도 끌어안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 정치판이에요. 여러분들 틀딱들이라고 대립하고 싸우지 맙시다. 이제 이재명은 대동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정치 철학이에요. 문재인이 수박들 데리고 편가르기에서 서로 대립하고 싸우게 만든 이 구도를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은 그걸 타파하고 다 끌어안아야 돼요. 태극기 부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삼촌, 고모들이에요. 이모들이에요. 그분들을 악마로 몰고 대립하고 조져버려야 할 대상으로 만든 게 문재인 정권 5년의 업적인데 우리가 이재명으로 하나로 끌어안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을 비판을 하면은 우리가 그분들 끌어안는 게 굉장히 편해진다는 얘기예요. 태극기 부대라든지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 이모 삼촌분들 다 문재인을 싫어합니다. 100% 문재인을 마음속에서 내려놓고 더 이상 신격화시키는 작업은 그만둬야 한다는 얘기예요. 비판할 건 이성적으로 민주시민들이 비판을 해야 수박들이 힘을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이라는 뒷배를 믿고 이재명을 공격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수박들 힘을 약화시키려면은 뒷배로 믿고 있는 문재인을 마음속에서 내려놔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문재인 뒤에는 중앙일보, 조선일보, 삼성이라는 강력한 뒷배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만 내려놓으면 내각제 선동하기 힘들어지고 구심점을 내려놓으면은 수박들도 이재명 밑으로 고개 숙이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전략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